맵 너무 이쁘네요. 조용하군요. 어 뭐야? 에? 외계에서 떨어진 거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의 넥스트 페스트로 현재 데모로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래닛 오브 라나라는 횡스크롤 진행 퍼즐 플랫포머 게임이에요. 림보나 인사이드랑 비슷한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메인 화면만 봤을 때는 완전 초힐링 게임인데 뭐 힐링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메인 스토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데모여서 아마 굉장히 짧을 거예요. 어, 뭐야 귀여워. 고양이야 쥐야? 어, 뭐야 소리 귀여워. 야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게임이네. 언어 없는 거. 뭔가 언어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뜻이 없지. 자, WASD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달려줘야죠. 아, 벽이 있네. 보통 이런 종류의 게임은 아무런 세계관 설명 없이 땅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죠. 그러면서 조금씩 스토리를 알게 되는 게임.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게임입니다. 캬, 맵 너무 이쁘네요. Q를 눌러서 스탑. Q를 꾹 눌러서 따라오게 할 수 있네. 이마. 오라이. 어. 개별 행동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퍼즐에서 중요한 요소겠죠? 잠깐만. 얘 어떻게 올라와? 깜냥이. 어? 어, 점프력이 좋잖아, 이 친구. 아주 든든해요. 상호작용도 괜찮고. 야, 잘한다 우리 깜냥이. 저 어쩌다가 이름이 깜냥이가 됐지? 점프.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일단 상호작용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죽겠죠? 아 이러고 이제 깜냥이가 이러고 시무룩해지면서 리스폰 되지 않을까? 와 내가 예상한 그대로 됐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계속 자연 경관만 보다가 간.. 뭐야 이건? 오? 어? 이건 평범한 식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리 와봐. 여기 있어. 이걸 건드리면은 검은색 덩굴이 펴지는데 지금 해서 이거를 내가 밟고 따라오게 하는 거지. 좋아요. 일단 가보자. 응. 내가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지금 당장 해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똑같은 게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가보자. 그래서 기다려. 아 뭐야 고양이 대답하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잠깐만 이리 와볼래? 어? 마우스 보이냐? 마우스가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마우스 보이. 여기 이쪽 땅 밟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 비밀 장소일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왼쪽에서. 아, 일단 해보자. 네. 기다려봐. 여기도 비밀 장소가 없을 수가 없어. 이런 퍼즐 플랫포머는 비밀 장소가 없는 게 더 이상해. 일단 여기에서 내가 아까 궁금했던 거. 자, 여기서 따라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다가 나 못 감 이러네.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오라고 하면 이렇게 점프해서. 아, 점프력 좋아요. 여기서 대기. 자, 내려간 다음에 점프 잡아. 그렇지, 뭐가 있네. 아니야, 진영이 놓쳐잖아. 아닌가? 오른쪽에도 틈이 있거든요. 어디가 진행 노트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냥 쭉 가면 아예 못 가요. 여기 뭐가 있는데 모르겠다. 내가 돌아서 저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저 조그마한 틈으로 깜냥이를 불러야 되나봐요. 이렇게 가자. 뭐야 이거? 동그란 박쥐 같은 게 있어. 어? 저 뭐야? 너 뭐야? 막 따라오는데 돌이? 야, 근데 여기 나오는 생물들 다 너무 귀엽다. 이렇게. 자, 왼쪽 클릭? 아니, 상호작용이 왼쪽 클릭이야. 키보드로만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왜 굳이 상호작용 키 쓸 수 있는 거 많은데 클릭으로 해놨을까? 이거 바꿀 수 있나? 키보드 온리가 있네. 좋아요. 2가 인터랙트. 됐네. 웨이포인트? 이게 가리킬 수 있네. F키로 어딜 가라고 가리킬 수가 있어. 일단 이리 와. 이리 와. 근데 F키로 이거 뭐 안 되는데? 나중에 이 기능이 생기나? 이 마우스로 플레이를 하게끔 한 이유가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찍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자연경관이 아주 이쁘네요. 나도 히쁨이랑 이런 데 좀 놀러 가고 싶은데. 뭐야 이건? 어떻게? 쉬프트. 아,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까마귀 이렇게 가라는 거구나. 위로 방향키로. 까마귀 무이. WASD도 아니고 방향키로만 이게 돼요 지금. 기아로? 내려줘. 한손 컨트롤은 안 돼 이 게임은. 그래서 마우스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 왜 안 쫓아오니? 점프. 옳지, 잘한다. 얘는 따라와. 하다 점프! 야! 어우, 야, 소리가. 미안해. 나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S를 눌러야 돼. 소리가 너무 적나라한데? 진짜 깜짝 놀랐다. S 한 번 더 눌러서. 이 노란색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점프. 오케이. 점프. 깜냥이는 어떡해? 이제 버리고 가는 거야? 잘 있어. 아이. 진짜로 어떡해. 얼라이. 오, 쟤는 점프가 되는구나. 점프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람 사는 흔적이 좀 있네요. 그죠? 생존자는 안 보이는데.
히든이 없네. 재미없게 히든 한두 개 정도 만들어주지. 기어서 갈 수도 있고요. 이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데? 갑자기? 아까 돌이 움직였던 게, 아, 쟤구나. 아니, 너무 귀엽다. 이 나오는 캐릭터들 왜 이렇게 다 귀엽지? S로 기어서 가면은 앞에 바위가 막혀 있잖아. 아닌가요? 길이 있나? 뭐지? 깜냥! 저 돌에 기생하는 촉수발이 고양이를 저 깜냥이를 먹나봐. 너무 오랫동안 쟤를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되고, 근데 깜냥이가 있는 곳에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이제 깜냥이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야, 이리 와. 그러면은 감량을 여기 있으라고 하고. 아니, 여기 있어. 여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볼까? 이렇게? 히마. 좋아. 내가 딱 의도했던 대로 됐군. 아주 훌륭해요. 고양이 이름 뭐냐고? 삼동이로 하자. 그냥 까만 고양이잖아. 삼동이. 삼동이 일 잘해. 줄도 끊을 줄 알아. 왜 안 와? 빨리 와. 절로 갈래? 위에 달려 있는 것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이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올 수 있어? 야, 우리 삼동이 아주 점프력이 좋아요. 너무 귀여운데? 이제 어디로 가지? 왼쪽. 이 카메라가 되게 괜찮네. 내가 딱 보고자 하는 쪽을 보여줘. 이건 뭐지? 키알로. 응? 땅굴을 타가지고. 삼동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재다능한데, 이 정도면은 그냥 내가 키워지는 거 아니야? 제가 길 안내해주고? 내가 산책당하고 있는데? 이리 와! 쌈동아! 점프 돼? 와! 삼동이 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아니, 근데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는 듯 하더니 왜 다시 밝아졌냐? 이거 뭐, 본편 언제 나와요? 뭐지? 이때까지의 풍경과는 굉장히 느낌이 다른 이질적인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지금. 엥? 이리 와봐. 밟는 게 아닌가?
삼동아, 물어 뜯어. 키알로. 아, 귀여워. 컨트롤 키. 엉덩이를 아주 실룩살룩 잘하는구만. 이리 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여기를 완전히 고정시켜야지 고정이 되는구나. 살짝 걸치기만 했더니 다시 풀릴 뻔했어요. 근데 저기를 어떻게 가지? 까마귀. 막혀서 못 가. 내가 판자를 뚫어줘야 돼. 판자를 뚫으려면 이거를 쓰는 게 맞겠지? 여기에 마침 딱 바위가 있으니. 핫! 그리고 이거를 뜯어줘요. 그리고 나는 다시 가용. 그리고 이거를 다시 버튼을 눌러줘요. 안 그러면은 삼동이가 전선 물어뜯다가 죽겠죠? 네, 전기 안 통해요. 자, 가서 끊어줘요. 뜯어요. 선이 끊겼어요. 이제 이거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와, 힘이 얼마나 좋은 거야, 주인공! 네가 삼동이 주인 맞구나! 강하네 얘도. 삼동아 일로와. 와, 저 높은 곳에서. 어, 쟤 뭐해. 가자. 점프. 저 위쪽에 저 동글동글 박쥐는 왜 계속 나오지? 와, 나무 나무가 엄청 두껍네. 진짜 몇 년을 살아왔을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나무는 저렇게. 어? 저기 뭐야? 계속 있는 거야, 저기? 아, 풀숲에 계속 숨어 있을 수 있구나. 뒤돌아볼 때 빠르게 가겠습니다. 빨리 가려고 쉬프트 눌렀더니 손가락질하고 있네. 들키면 어떻게 되냐고? 그냥 얘가 덮치면서 또 게임 리셋되지 않을까요? 딱히 데드신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들켜볼까? 다음에 나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까워. 다시 처음부터 하기 싫어. 가자. 달려. 빨려. 옳지. 아! 들켰는데? 얘 머리 개 크대요. 갔어? 다시 저 영역을 지키네요? 내가 들켰는데? 생각보다 좀 멍청한 로봇일지도. 저 위쪽 올라가. 오, 속삭이듯이 얘기한다. 위험한 상황이니까. 와. 점프. 올라이. 살아와. 조용하군요. 어, 뭐야?
에? 외계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저 로봇이 그냥 우리가 외지인이 아니라 저 로봇이 외지인이네. 우리는 이런 자연 숲에서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놀고 있었는데 쟤네가 지금 떨어졌구나. 어? 계속 가지? 네요. 이거 움직일 수... 왼쪽은 못 가고. 그럼 이 위로 못 가는 건가? 그냥? 장식인가? 이거? 위쪽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목이 뭐야? 숨어 숨어 숨어. 라나의 행성이잖아. 지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저걸 저 로봇을 보낸 건 지구가 아닐까? 지구가 이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적합한 행성을 찾으려고. 그래서 이 스토리는 최종적으로 주인공이 잡혀야지만 지구인들에게 해피엔딩이다. 이런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재밌겠다. 벌써 엔딩 하나 다 봤다, 야. 라나는 행성의 주인이냐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물어뜯을 수 있니? 물어뜯을 수는 없네. 이거 왜 갖고 온 거야, 그러면? 아, 지금 이게 턱이 올라가가지고. 숨이 턱! 가자, 삼동아. 미끼가 되어줘. 여기 있어. 아니, 아니, 거기 있으라고! 빨리 와! 컨트롤이 은근히 헷갈려요. 자, 턱이 내려갔으니까 그거를 잡고 당기고 이 상태에서 이리 올래? 좋아 좋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잡고 좋아. 따라. 우리 삼동이 아주 똑똑해요. 너무 귀여워요. 이 모션이 되게 부드러운 게 인사이드 보는 것 같아요. 인사이드도 어디 떨어질 때마다 팔을 저렇게 풍차 돌리기를 한 360번 하거든요. 타마키. 밟아. 올라가서 아짜 펫! 그 이런 중간중간에 나오는 퍼즐은 약간 좀 루즈하네요. 굳이 저런 퍼즐을 넣었어야 됐을까? 저렇게 간단한 퍼즐을. 이미 이거는 이제 튜토리얼 수준인데 튜토리얼은 이미 난 지금 다 지났다고 생각하거든. 저 로봇이 나온 이후부터 이런 구간이 필요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숨는 구간이 나왔어요. 그래, 이런 게 연속으로 나왔어야지. 이 중간 과정은 빼도 된다고. 저로 들어가.
저쪽으로 나왔어. 가만히 있어. 가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위로 갈 수 있어? 산동아? 못 가네? 이거 어떻게 가? 아, 삼동이를 미끼로? 쟤, 삼동이 개쌍욕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 들키게 한 다음에, 아! 아! 와, 진짜 빨리 제압하는데요? 로봇이? 아, 그니까, 얘가 딱 발견을 했어. 그럼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삐빅, 끼끼끼끼끼끼 한 다음에 달려오잖아. 근데 그게 걸리자마자 그냥 토끼굴로 숨어도 그 인식이 계속 돼 있나봐요. 어그로가 끌려있나봐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고, 나오자마자, 빨리 다시 들어가고, 지금이야, 졸라 뛰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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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됐어. 우린 안전해요. 여기로 숨고? 우리 삼동이 저기로 보낼 수 있나? 이거 가능? 일단 여기가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주인공이. 자, 뒤돌아봤을 때 지금이야? 택도 없어. 택도 없어. 택. 틱. 택. 톡. 틱. 톡. 너네 이거 알아? 자, 이 올라가게 하고. 이거 오락기야, 오락기. 오락기에서 계속 나오는 소리인데. 달려. 으아, 무서워. 요즘 애들은 오락실 안 가지. 오락실 안 가봐서 잘 모르는구나. 자, 거기서 대기. 재밌겠군. 자. 자, 들켰죠? 지금! 물어! 나이스. 예. 내가 또 이런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네요. 응?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한 다섯 번 죽었을 거. 한 번도 안 죽고 가버리는구만. 어, 잠깐만. 나 되게 분위기가 쎄한데? 야, 벌써 끝난 건 아니지? 에미야, 데모가 너무 짜다. 아, 지금 외계 침공 당했네. 야, 저 뒤쪽 빨간색 영역은 지금 침공 당했나봐. 아, 뭔가 재미는 있는데 약간 데모로서 알아야 될 정보들이 너무 적었다. 그냥 평범한 퍼즐 플랫포머 게임이었다 정도만 느꼈고, 지금 스토리가 흥미롭다 이런 생각은 지금 전혀 안 들고 있거든요. 등장인물들이 귀여웠다?
정도가 이 데모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게임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도 개발 상태를 한번 좀 지켜보고 진짜 괜찮은 게임인 것 같다 하면은 나중에 정식 발매했을 때 또 찾아뵙도록 하죠. 자, 플래닛 오브 라나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